아니죠. 더민준 씨 어디 갔어? 빨리 좀 나와라. 무섭단 말이야. 제발 부탁이야. 형아. 아, 너 왜 이렇게 통화가 안 되고? 무슨 일이야? 너 어디야? 모르겠어. 모르겠어. 나 그냥 여기 나무도 있고 절벽도 있는데 나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 형아, 나 진짜 죽을 뻔했어. 송이야, 일단 정신 차리고 핸드폰 위치 추적하는 거 켜놔. 내 말 들려? 옆집, 너 애를 병원에 데려왔으면 잘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 어디서 오는 거야? 말했잖아, 경찰서 갔다 온다고. 정말 경찰서에서 온 거야? 혹시 나한테 왔던 건 아니고? 무슨 소리야? 말해봐. 아까 절벽에 왔던 거 아니야? 난 분명히 봤단 말이야, 도민준 씨를.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경찰서 일은 잘 해결됐어. 친구 있으니까 난 그만 가봐도 되지? 당연하지. 가봐. 아, 그리고 나 그냥 친구 아니고 남자친구야. 아, 저게 사람이 말을 하는데. 무슨 소리야 그게? 절벽에서 뭘 봤다는 거야? 잘못 봤나 봐. 너무 놀라 섞어봤나 보다.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앞으로는 헛걸 보더라도 옆집 저 자식 보지 말고 날 보란 말이야. 유경아, 고마워. 나 아까 정말 죽는 줄 알았거든. 너 없었으면 난 어쩔 뻔했니? 나야말로 너 어떻게 됐으면 어쩔 뻔했어. 들어가자. 실수 잘 안 하잖아. 그게 누구야? 저게 마스터 실린더를 완전히 빼놔서 저게 저럴 수가 없는데. 저리해. 예. 뭐야? 정신 차려보니
저희 둘 다 그곳에서 한참 떨어진 고속도로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이미 천성이는 현장에서 사라져 있었고요. 갑자기 나타났다는 놈이 누군데? 모르겠습니다. 전혀 감이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애한테 무슨 약을 주사하셨길래 한 시간 동안의 기억이 전혀 없냐고요. 서울에서 가평까지 분명히 납치된 건데 그동안의 기억이 하나도 없을 정도면 무슨 이상한 약이 주사된 거 아니에요? 천성희 씨는 미주신경성 실신 환자라서 생리식염수를 인거만 투여했지 그의 약물은 투여되지 않았다니까요. 아니, 처방을 하지 않았어요. 누가 와서 주사를 더 주고 갔다잖아요. 누가요? 모르겠어요. 의사 가운을 입은 것만 봤고 얼굴을 못 봤어요. 일단 어떤 약물이 투여됐는지는 혈액 채취해서 임상병리과의 혈청 분석 맡기겠습니다. CCTV 확인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병원 CCTV가 훼손됐다는 걸로 봐서 어떤 미친 자식이 계획적으로 그런 짓을 한 것 같은데 걱정 마. 내가 다 잡아낼 테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마. 나 더 이상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거 싫어. 너무 피곤하고 신물나. 왜? 언제까지 난 널 혼자 들여보내야 되냐? 불안하고 안쓰럽고 정말 싫다. 나 들어가 쉴게. 그래.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고. 무슨 일이야? 집에 누가 왔다 갔나 봐. 집이 난장판이야. 왜? 아직 누가 안에 숨어있으면 어떡해. 어디 다른데 갈 데 있어? 당분간 여기 있어. 내가 힘들 때면 이상하게 늘 내 옆에 도민준 씨가 있네. 그런데 아까 거기엔 없었어? 거기가 어딘데? 아니야. 내가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 왜 그래? 다친 거야? 경찰서에서 나오다 접촉사고가 있었어. 무슨 접촉사고? 별거 아니야. 귀찮게 하지 말고 빨리 씻고 잠이나 자. 웬일이야? 야, 너 왜 이렇게 얇게 입고 나왔어? 빨리 타. 그래서 애를 집에 혼자 놓고 오는데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 마음 같아선 보디가드든 뭐든 붙여놓고 싶은데 싫다고 난리치고 뻔하고. 쌤이 네가 가서 송이랑 하룻밤 자주면 안 될까?
내가 데려다 줄게. 경찰에 신고도 하지 말라서 못하고 있는데 그게 보통 일이냐고 지금. 아니, 누군지도 모르려면 우리 손을 거기까지 끌고 가서는 진짜 야, 어떤 새끼인지 내 손에 걸리면 진짜 죽여버릴 거야 그거. 그 얘기하려고 왔니? 넌 안 놀래? 송이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데? 뭘 나까지 놀래. 걔 그런 일 당하면 놀래고 도와줄 사람도 널렸는데 송이한테 무슨 일 생기면 휘경이 네가 가만히 있겠니? 너 송이랑 싸웠냐? 우리 송이 요새 뒤숭숭하잖아. 걔 또 너한테 신경질 부렸어? 착한 네가 이해해. 휘경아, 나 착해야 되니? 나 별로 안 착해. 사실은 나 되게 못됐어. 근데 그냥 착한 척한 거야. 그래야 너라. 네가 왜 안 착해? 우리 쌤이 세상에서 제일로 착한데. 그래서 나 송이한테 못하는 얘기도 너한텐 다 하잖아. 유쌤이 너한테만 얘기할게. 뭘? 사실은 나 많이 좋아한다 천송이.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돼. 그기 집에 싸가지도 없고 잘난 척이나 하고 애들 앞에서 나 개무시하고. 그래도 어떡하냐. 좋아서 죽을 것 같은데. 일단 친구라도 좋으니까 친해지게 좀 도와줘. 그기 집에 나 사람 취급도 안 하니까 네가 좀 도와줘. 부탁한다. 너 착하잖아. 12년 전 그 남자 송이 사고에서 구해줬던. 나 그 남자를 봤어. 뭐? 어디서? 네가 그 남자 얼굴을 어떻게 아는데? 실은 그 사고 나도 봤거든. 우연히 봤어 나도. 뭐 그랬다 쳐. 그래서 그 남자가 누군데? 지가 그래? 천송이 구해준 게 지라고? 그 사람이 확실해. 만약에 내가 송이한테 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송이 그 사람 오래 기다려왔어. 그 남자가 누군데? 누군데 그 자식이? 내가 또 영화 많이 찍어봐서 알거든. 나 정도 되는 여자가 옷이 없단 핑계로 이렇게 헐렁한 남자 옷 입고 집안을 막 돌아다닌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의미인데? 남자로선 설레겠지. 그치만 다른 오해하지 말아줘. 난 진짜 집에 옷 가지러 가기 무서워서 그쪽 옷 빌려 입은 거니까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는 거. 의도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 그래, 그렇게 얘기하겠지. 본인의 입과 마음이 따로 노는 걸 너무 자책하지 말았으면 해. 사람 마음이 다 그런 거 아닐까? 아름다운 걸 보면 좋고 설레고.
이 도자기 어때? 아름답지? 응? 뭐? 도자기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도자기를 보고 설레진 않지. 비슷한 예로 강아지가 귀엽다고 강아지를 보고 설레지도 않아. 소나무가 기품 있다고 소나무를 보고 설레지도 않고. 뭔 소리야 그게?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천송이 씨는 나에게 도자기나 강아지나 소나무랑 다를 바가 없는 존재란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그쪽 때문에 설렐까봐 미안해하거나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고. 쓸데없는 걱정할 시간에 잠이나 자. 알았어. 도자기나 강아지나 소나무나 다를 바 없는 나는 잠이나 자빠져 잘 테니까 이불이나 갖다 줘. 들어가서 자. 나 침대에서 자라고? 오늘만이야. 아 그러니까 나 오늘 좀 고생을 하긴 해서 잠을 푹 자야 되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내가 좀 불면증이 있어서 책 한 권만 줘봐. 잠 좀 자게. 책을 잠자려고 읽어? 직방이야. 아무것도 만지지 마. 안 만져. 아, 근데 이 책들은 다 읽은 건가? 그러니까 내 말은 읽은 거야? 읽을 거야? 읽은 거야. 근데 왜 쌓아두는 거야? 허세야? 아, 뭐 어마무시한 양으로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 약호를 죽이겠다 그건가? 나 교수다 그거야? 난 제리한데 다 읽은 거면 남 주든 중구로 팔든지 하지 왜 쌓아두는 거야? 시끄럽고 골라. 뭐야? 외계어야? 외계어가 아니라 한자잖아. 지난번에 얘기한 명심보감이야. 장난하시나. 자고 싶댔지? 읽어야 자지. 이거 뭐야? 어, 이거 그림 있네. 응, 나 그림 있는 거 좋아. 응? 좋아, 좋아. 에드워드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땅에 떨어져서 길고 더러운 언덕을 구르고 또 굴렀어요. 그리고 마침내 멈추자 등을 대고 누운 채 밤 하늘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별자리의 이름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멈추었죠. 에드워드는 생각했어요. 작별 인사를 할 틈도 없이 헤어져야 하는 일을 얼마나 더 계속해야 할까. 에드워드는 마음 깊은 곳 어딘가가 아팠어요. 에드워드는 울고 싶었답니다. 마음을 열어. 누군가 올 거야. 누군가 널 위해 올 거라고. 하지만 먼저 네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해. 아니, 아니야. 믿지 마. 믿으면 안 돼.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도자기 인형의 마음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개불 사시냐? 요거 요새 제철이라 아주 싱싱해요. 어디 갔어?
뭐야, 말없이 사람 혼자 두고 무섭게. 아, 우산이 어디 있나. 구두는 갖다 어디 쓰려고 그래요? 내가 가져간 거 아니라니까. 나 도민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새벽부터 어딜 다녀오시나? 그냥 이것저것 사러. 요거 요거 설명이 좀 필요한 상황 같은데. 본인이 한 거 아니라고, 사람 뭘로 보냐고,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여자 구두는 갖다 어디다 쓰냐고. 우리 도민준 교수님께서 그러신 것 같은데. 내가? 응, 네가. 개불 사왔어. 암튼 얌전한 고양이가 어디 올라가더라? 부뚜막? 어어어 그렇지, 부뚜막 거기 올라간다. 그런 속담도 있는 거지. 아니 여자 구두가 끌리면 끌린다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됐잖아. 내가 이멜다 못지않게 구두가 많은 여잔데 그 몇 켤레 정도는 줄 수 있었다고. 난 그런 게 아휴 괜찮아. 사람마다 취향이 다를 수 있지. 그걸 누가 욕해.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선호하는 색깔이나 디자인 있으면 얘기를 해요. 내가 선물해 줄 테니까. 아, 뭐해 아저씨?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해요? 나는 괜찮아요. 얼른 가. 괜찮으세요 아저씨? 일할 수 있으시겠어요? 많이 아프세요? 119 불러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학생. 그래도 병원 가보실 것 같은데. 내가 알아서 할게. 고마워요. 아니 샀네. 응? 아주 맛있는 걸로 잘 샀어. 아휴, 됐어 나도. 내가 해 내가. 그 손도 다친 사람은 부려먹을 수 있어? 내가 신세도 지고 있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안 그래? 1693년도 전라남도 장흥에 있는 이조백자 도요제에서 직접 받아온 겁니다. 당대 최고의 장인한테서요.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이 안 되죠. 아유 괜찮아. 안 그래도 접시에 이가 빠졌길래 저랑 구리구리 한번 갖다 버리지 않고 끼고 있나 그랬거든. 그릇장 보니까 갖다 버릴 접시 엄청 많던데
내가 뭐 싹 한번 시원하게 뒤집어서 그냥 정리해줄까? 하지마! 설거지 내가 할 테니까 비켜. 아이고, 내가 한다니까. 아유, 미안해 하지 마요. 괜찮아. 아이고, 내가 한다니까. 나 청소 잘해. 볼래? 허균 선생의 친필이 들어간 이조맥자. 읍스. Sorry. 아유, 알았어. 내가 똑같은 걸로 사다 줄게. 아니, 아니다. 내가 더 비싼 걸로 사다 줄게. 많아. 널렸어. 저 이천 휴게소 같은 데 가면. 일단 내가 청소부터 좀 하고.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확 쫓아낸다. 아이 가린. 그러니까 이거 좀 놓지. 협박죄 상해죄까지 더해지긴 했는데 산도 경미하고 순순히 자백까지 해서 불구속 수사로 조서만 꾸미고 일단 귀가 조치시켰습니다. 아, 알고 보니까 이 자식이 완전 한유라 스토커였더라고요. 한유라가 살아있을 때도 접근 금지 명령도 받았던 놈이에요. 아, 아이, 그런 놈이 붙었으니 천순이도 참 피곤했겠다. 응? 근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 임종체험관? 한유라가 임종체험관에 갔었다? 아, 그게 그러니까 이 자식이 쫓아다니다가 봤다는데 한유라가 한 달 전에 어떤 남자하고 임종체험관에 갔었다는 거예요. 임종체험관? 아, 뭐 그 입관체험도 하고 유서도 써보고 그런다는 거? 근데 한유라가 거기 왜 갔었대요? 그럼 한유라 자필 유서가 그때 쓴 거? 그렇다면 진짜 유서가 아닌 거잖아요. 아이, 그런 또라이 말을 어떻게 믿어. 아, 안 그래도 약간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그 자식이 말한 임종체험관지 거기에 전화를 해봤거든요. 그쪽에선 한유라 그림자도 본 적이 없답니다. 그 남자가 얘기한 날짜로 CCTV 확인해 줄 수 있죠? 안 그래도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한 달 전에 고장이 나서 확인이 불가능하답니다. 그 생각하신 거죠? 만약 한유라가 자살이 아니라면? 자살이 아니라면 그녀의 죽음으로 인해 무언가를 얻을 그 누군가가 범인일 수 있다. 임종체험관에 같이 가자고 하고 거기서 쓴 유서를 빼돌릴 수 있는 인간. 한유라한테 이 남자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 스토커가 그 남자 얼굴까지 자세하게 봤다고 하니까 일단 인상착의부터 알아보는 게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어떤 놈이지? 저거 뭐야? 아, 저거? 예전에 익명의 내 팬이 보내준 고민이요. 예쁘지? 뭐 하는 거야, 지금? USB 수거도 실패했습니다. 천성이의 집안 어디에도 없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하는 거야? 이게 뭐야? 같은 놈 짓인 것 같아. 일단 다른 데 이런 게 더 있나 내가 살펴볼 테니까 나갈 준비부터 해. 아, 정말 기가 막힌다. 기다려야 돼?
몇 개야 이게? 하나, 둘, 셋. 야, 땡겨달라고 그래, 이거 좀. 또 물어볼게. 어? 희경이 형! 어휴, 안녕하세요. 쌤이야, 잠깐만 보자. 궁금해서 왔니? 그 남자 누군지. 물론 궁금해. 근데 그래서 온 건 아니고 부탁하러 왔어. 무슨 부탁? 나한테도 송이한테도 얘기하지 마. 그 남자가 누군지 부탁할게. 야, 너도 내 마음 알 거 아니야. 내가 너 불편할까 봐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나 네 인터뷰 기사 봤다. 되게 오래 짝사랑해 온 남자 있다며. 섭섭하더라. 너 어떻게 그런 얘기를 나한테 안 하고는. 어떤 자식인데? 우리 쌤이 그렇게 오래 마음고생 시킨 자식이. 이 오빠가 한번 만나봐. 됐어. 그러지 말고 그냥 딱 고백을 해. 야, 나 봐. 시도 안 먹힐 것 같은 선송이도 계속 고백하니까 좀 흔들리는 것 같더라. 너도 그냥 두 눈 딱 감고 고백해. 어떡해? 뭐 어렵냐? 얼굴 보고 하기 힘들 것 같으면 전화를 해. 해서 야, 이 자식아, 난 너 좋다. 딱 네 말만 하고 끊어버려. 솔직히 남자라면 너 정도 여자가 좋다고 나오는데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다. 양트님 내고 내 부탁 잊지 말고. 야, 나 점심시간에 잠깐 나온 거라 들어가 봐야 돼. 간다. 아이, 답답해. 왜 나한테 전화를 해? 그 자식한테 전화하라고. 네가 좋아한다는 그 자식한테 전화하라니까. 내가 지난번엔 경황이 없어서 인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여긴 우리 송이 집이랑 구조가 좀 다르네. 전세? 월세? 아님 부모님이 물려주셨나? 무슨 일로? 우리 송이 매니저라면 나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즉 그 말은 내 맘에도 들어야 매니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 하버드 나왔다고? 나이는? 당연히 총각일 것 같은데. 여자친구는 있어요? 아버님은 뭐 하시나? 제가 대답을 해야 됩니까? 합격. 나발나발 되지 않는 게 마음에 드네. 매니저의 첫 번째 조건은 입이 무거워야 한다는 거거든. 기자가 뭘 물어봐도 쉽게 대답 안 할 것 같은 점이 아주 마음에 들어. 저 어머님. 이거 내 번호야. 이따가 이 번호로 그쪽 번호 찍어보내요. 내가 필요할 땐 수시로 부를 수도 있어. 전화 연결은 24시간 됐으면 해. 아 참. 그리고 우리 송이한테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바로 보고하고. 응? 수고. 여기 쫀득이 하나 주세요. 레어로 구워주시고.
쫀득이보다 문어발이 낫지 않나? 씹는 맛이 있잖아. 오케이. 문어발로 두 개 주세요. 레어 잊지 마시고. 그렇지. 아직도야? 아직도 아마다 사이프리드가 너한테 치대? 아 죽겠어. 아 진짜. 넌 아직도 현아가? 아 너무 끈덕지게 따라다녀. 내일은 없다면서. 아. 반납하러 왔다. 아니 이건 내가 우리 도민주님한테 빌려드린 건데 왜 네가? 우리 도민주님은 무슨? 내가 빌려오라고 시킨 거야. 야, 넌 네가 뭔데 그런 조각 같은 남자한테 만화책 셔틀이나 시키고. 아, 나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 도민주님 장기연 체제를 원망했잖아. 아, 됐고 나 좀 뭐 물어볼 게 있거든. 그러니까 네 말은 어떤 남자가 차 안에 있다가 1초 만에 네 앞에 있고 네 차가 절벽에서 떨어질 뻔했는데 그 남자가 몸으로 그 차를 막아주고. 그렇지. 그리고 1초 만에 사라지고. 그렇다니까. 왜? 꼭 병원 가봐. 꼭. 말씀하시면 안 돼요? 비밀이에요? 그 점은 염려 마시고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처음 이상하다고 느꼈던 일은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 생생하고 현실이라고 하기엔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분명 봤거든요 제가. 1초 전에 차 안에 있었는데 1초 뒤엔 저를 구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저를 미쳤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계속하세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도민준! 아! 갑자기 나타났다고요? 번개가 치니까? 네. 썬더맨도 아니고 황당한 건 차에서 나가보니까 감쪽같이 사라졌더라고요. 지금 저 미쳤다고 적으시는 거죠? 아닙니다. 이건 환시현상인데요. 단기간에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어큐트 리액션 투 스트레스, 즉 급성 스트레스 반응의 일종으로 나타나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뭔데요? 급작스러운 충격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자신이 힘들게 쌓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서 복원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두려움이 커져서 생긴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기 증상으로 환청이 오고 심해지면 환시가 옵니다. 헛것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전 자꾸 특정한 한 사람이 보여요? 뭐 최근에 자주 만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본인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 대상이 자꾸 보일 수도 있는 거지요. 의존하고 싶은 사람이요? 예. 그런데 스스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특정한 한 사람에게 너무 의존을 하면 천송이 씨와 그 상대 모두를 지치게 하는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의존적인 마음을 내려놓도록 해보세요. 빵빵한 풍선에서 바람을 뺀다 생각을 하고 마음속 갈등을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나 취미생활 등을 통해서 서서히 풀어내려고 노력해도 좋고요. 뭘 봐? 내가 뭘? 뭘 여기까지 왔어? 나 혼자 할 수 있는데. 와달라며. 내가? 그랬나? 나 그렇게 혼자 할 수 있는 일까지 남한테 막 의존하고 그런 성격 아닌데.
그러니까 내 말은 그쪽에만 의존하면서 어? 사람 지치게 하고. 나 그런 여자 아니니까 만에 하나라도 부담은 안 가졌으면 해. 뭐라는 건지. 아, 나 혼자 할 수 있다니까! 누가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를 일부러 뺀 것 같아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안 들었던 거예요. 아, 대체 누가? 그래도 천만 다행이에요. 근데 앞에 바위 같은 게 있었나 봐요? 아니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럼 이건 왜 깨진 거예요? 여기 이 부분도 원래 그랬던 거예요? 아니요, 안 그랬는데. 어디 부딪혀서 멈췄겠죠. 브레이크가 안 드는데 혼자서 저절로 멈추진 못하죠. 신기사! 예? 아니야, 말도 안 돼. 뭐가? 아니야. 나 휘경이랑 저녁 약속 있어서 가봐야겠다. 늦어? 늦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줬으면 좋겠어. 내가 말했지. 나 누구한테 막 의존하고 부담스럽게 해서 사람 막 지치게 하고 그런 여자 아니야. 누가 뭐래? 왜 아까부터 그런 소리를 해? 아, 그냥 그렇다고. 유검사님, 진짜 뭐 이런 일이 다 있냐? 아니, 왜 그러세요? 그 헬멧 쓴 또라이 스토커 있잖아요. 참. 죽었어요, 죽었어. 네? 아니, 길도 미끄러운데 오토바이를 타고 올림픽대로는 왜 기어나가냐고. 거기 자동차 전용 도로잖아요, 그쵸? 그렇죠. 유서가 다른 용도로 쓰여졌다고 증언해줄 유일한 사람인데. 오빠. 왜 이렇게 놀래? 그러니까. 요새 계속 이상한 일만 겪어서 간에 콩알만 해줬어요. 희경이는요? 먼저 도착했을 거야. 희경이한테 들었어. 사고가 있었다면서? 네. 조심해. 네. 정말 세상에 미친놈들이 많네요. 저 납치한 놈이 아마 저희 집에 고민형 보내서 감시카메라 설치한 놈이랑 같은 놈인 것 같아요. 그 사람 아니었으면 꼼짝없이 당할 뻔했지, 진짜. 그 사람이 누군데? 네? 고민형 감시카메라. 발견한 그 사람이 누구냐고. 오빠 어떻게 알았어요? 어? 나 그 사람이 감시카메라 발견했다곤 말 안 했는데. 뻔한 얘기니까. 가자. 송이야, 혹시 세미가 무슨 얘기 안 해? 무슨 얘기? 아니다. 재경 오빠. 응? 나는 왜 자꾸 유라 언니가 자살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무슨 소리야 갑자기? 내가 뭘 좀 봤거든. 유라 언니가 어떤 여자를 만나는 동영상 같은 건데 너무 이상하더라고. 그 어떤 여자가 유라 언니한테 그랬어. 그 사람한테서 떨어지라고. 안 그럼 너도 죽는다고. 뭐? 그 사람이 누군데? 모르지 그거. 그 동영상 어디 있는데? 그거 당장 가지고 경찰서 가자.
아니라 죽은 게 만약에 타살이라면 네 누명은 다 벗겨지는 거잖아. 섣부른 소리 하지 마. 이제 좀 잠잠해지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사건을 키우는 꼴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그 동영상은 어딨어? 오빠가 좀 볼까? 없어졌어요. 없어져? 없어졌어요. 또 제가 이겼네요. 아, 그러네요. 이제 집에 가실까요? 네? 벌써요? 아, 벌써라뇨. 지금 밖에 눈 와서 차도 밀릴 텐데 빨리 가야죠. 한 판 더 드시죠. 집에 가봐야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언제나 뭐 있으셨나요? 기다리는 사람? 그렇죠. 늘 없었죠. 그 천송이 씨 집에 와 있다더니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니요. 뭐 저녁 약속이 있다나 뭐라나. 눈도 오고 날도 춥고 바로 어제 그런 큰 사건을 겪은 여자가 뭐 지발로 지가 싸돌아다닌다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무슨 상관이라고. 천송이 씨를 좋아한다는 그 남자 만나러 갔나 보죠? 어떻게... 아, 선생님이 질투하시는 것 같아서요. 예? 잘못 짚으셨습니다. 이제 두 달 남았네요. 대충 선생님 신변 정리는 다 돼갑니다만 마음 정리는 제가 대신 해드릴 수도 없고. 늦을 것 같다더니 그냥 피곤하기도 하고 해서. 와서 앉아. 이게 다 뭐야? 보면 모르시나. 치킨하고 맥주지. 저녁 먹고 온다더니 못 얻어 먹고 온 거야? 몰라. 이상하게 입맛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집에 오자마자 배가 확 고픈 거야. 그래서 배달시켰지. 먹어 그럼. 어허, 어딜 가시나. 혼자 먹으면 무슨 재미로. 같이 먹자. 나 술 안 마셔. 그런 게 어딨어. 안 마셔 버릇해서 그렇지. 술도 마시면 된다. 안 마셔본 거 아니니까 그렇지. 자, 이보게들. 혼동주라고 들어들 보셨는가? 연산군 때 흠, 정희량이 혼돈주가 해서 이렇게 말을 했지. 혼돈주는 한 번 마시면 신령과 통하고 다시 마시면 자연과 하나가 되는 술이라고. 자, 다들 잔들 채우시게. 자, 우리 모두 한 잔씩 쭉 들이킵시다. 아니, 이보게 담은 자넨 왜 마시질 않는가? 나는 말을 가지고 와서 최근에 술에 취해 말을 탔다가 졸음승마로 인해 낙마하고 사망하는 사고까지 있질 않나. 그래서 전화 깨워서도 졸음승마를 금하셨다고 들었네. 아니, 이 사람 걱정도 발자로구만. 아니 그럼 말을 놓고 가마꾼을 부르면 되질 않겠나. 자, 등을 깨지 마시고 한 잔 쭉 들이키시게. 그러시게 한 잔 쭉 드시게. 기분 나쁘게. 에이, 마신 우리 뭐가 되는 거야 이 사람아. 드세요. 자. 오. 잘 마시는 거 아니래.
지금 뭐라는 건가? 안 마셔? 안 마신다고 몇 번을 말해. 왜? 도자기랑은 술 안 마셔? 강아지랑은 안 마신다 이건가? 나무랑은 술을 마실 수가 없지. 벌써 취한 거야? 아니, 전혀. 내 말 잘 들어봐. 사람과 사람 사이는 케미란 게 존재해. 케미가 뭐의 줄임말 같은 건데, 아니 뭐 아무튼 화학작용 뭐 이런 거라고. 근데 나는 케미 덩어리야. 모든 남자들이 날 보면 아주 그냥 난리가 나. 활활 불타오르지. 여자하고는 케미가 없느냐? 아니지. 모든 여자들이 날 보면 아주 그냥 질투로 불타오르지. 한마디로 난 매력 덩어리, 질투 덩어리, 파무 파탈. 응? 안 취하고 이러는 거면 병원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갔지. 내가 병원을 갔다고. 내가 기가 막히고 화딱지 나는 지점이 이 지점이야. 나는 당신 때문에 병원에 가서 상담까지 받고 당신에 대한 의존증이 강하다는 진단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넌 날 보고 도자기, 강아지, 나무 이런 애들을 떠올릴 수가 있어? 천송이 인생에 이런 일은 없었어. 네가 인간이라면 어떻게 날 보고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어?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내가 앞으로 재개를 해야 되는데 말이지. 이래가지고 어떻게 대중 앞에서 자신감을 갖고 다시 탑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겠어? 안 되겠어. 나한테 15초만 줘봐. 무슨 15초? 내 별명이 15초의 요정이야. 15초짜리 광고만으로 사람들을 확 다 사로잡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15초만 줘봐. 15초 뒤에도 여전히 내가 도자기, 강아지, 나무면 내가 인정할게. 나무 매력이라는 거. 시작! 선생님 신변 정리는 다 돼갑니다만 마음 정리는 제가 대신 해드릴 수도 없고. 마음이 정리가 안 되기는 합니다.
자꾸 돌아봐줘요. 그리고 자꾸 후회가 돼요. 뭐가요? 한 번도 남들과 같은 일상을 살아보지 못한 거예요. 소소한 아침과 저녁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어떤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한 사람을 좋아하는 진심을 표현해보고 그러는 거. 100년도 못 사는 인간들은 다들 하고 사는, 그래서 사소하다고 비웃었던 그런 것들. 그 작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일상의 모든 것들이 이제 와서 하고 싶어져 버렸습니다. 저 어떻게 하죠?